많이 받으세요, 정말. 예, 많이 받아야죠. 뭐, 아니, 월간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띄엄띄엄 나오시니까. 예. 진짜 새해 인사도 늦게 드리네요. 예.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설이니 추석이니 이러면은 정치인들이 한 집에 모여서 뭐 덕담도 나누고 서로 세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면서요. 아, 이건 뭐 보통이 아니었어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설날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치권도 정치권이지만 예. 이른바 또 제야의 어른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세배를 가는 게 뭐 밤 하나. 8시 9시까지도. 아, 새벽 다니더냐고. 아침 새벽에 나와서. 가족들 원래. 만날 시간도 없어요. 새벽에 그냥 집 나와서. 기자들도 그렇게 다녔어요. 기자들도. 그당 출입 기자들도 회사별로 그날은 다 돌아요. 그 기자들이 그럼 쭉 써가지고 같이 합동 새벽에. 그래서 한 뭐 4~5명 회사별로. 그러니까 그날은 기자들도 다 새벽 다녀요. 그러면 그런 분들 집에는 하루 종일 떡국 그냥. 그러면 당원들이 와서 그 하루 종일 이제 지구당 당원들이 와서 하루 종일 네. 저 자원봉사하고 그러고 또 왔던 사람들은 거기서 뭐 세배 돈 가지고 고수도 치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이제는 그런 거 없죠. 없어진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전부들 문자로 세배하니까. 정치인들도 그럽니까? 뭐 저 정치인들도 뭐 한꺼번에 대량 문자 발송하면서 뭐 어쩌고 그게 참 보면 씁쓸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세배하고 모여서 스킨십이란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정이 좀 사라졌다는 건 아쉬운 면이 네.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또 다른 당 사람 만나면서 거기서 의견도 좀 맞추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요. 이번 명절. 이번 명절은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네. 올림픽에서 국민들의 관심도 온통 사실은 올림픽에 쏠려 있는 이런 설. 이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사람들이 뭔가 만나서 정치 얘기보다는 올림픽 같이 구경하고 올림픽 얘기하고. 근데 그 요번에 올림픽으로 인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덕을 조금 더 본 데가 어디냐 그러면 저는 야당이 아닐까. 오히려. 아, 그 사이에 뭐 보세요. 뭐 야당의 중진들 몇 명이 네. 뭐 대표 보고 뭐 하고 안 했지만 싸움 같은 것도 좀 있었고 악재가 예. 꽤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 또 저 권성동 그 법사위원장 사건도 있고 뭐 그런 것도 강원랜드. 있고 등등에다가 또 저 바른 정당 뭐 그 통합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거기도 집안 싸움이 예. 참 이 저 예. 보기 민망한 싸움들이 많았잖아요. 다 덮여버렸어요 올림픽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당이야 뭐 특별히 그 사이에 예. 뭐 누가 저기 설날 올림픽 참관 갔다가 하나 좀 얻어맞은 거 말고는 박형선 의원 터진 거 말고는 스켈레톤 괜히 갔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이 뭐 당 차원이나 이쪽에서 그렇게 악재는 뭐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오히려 굳이 야당이 득본 거다 굳이 득을 봤다 그러면 예. 그거 아니었으면 그 집안 싸움 자유한국당의 중진들하고 대표하고 뭐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고 지금 무슨 일이야 하시는 분조차 많을 예. 정도니까 근데 뭐 저기 득은 전 그쪽이 더 본 거 아닌가 그렇게 봐요. 하지만 뭐 정부로서도 청와대 여당으로서 더 본 게 뭐냐면 이런저런 잡음들이 있었잖아요. 야당에서도 뭐 평양 올림픽이니 이런 얘기들 했지만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평화 올림픽도 이런 평화 올림픽이 없어요. 글쎄 그리고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조금 점수를 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정치판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정치판. 아. 저는 정치판이라고 그래도 되지만 우리 앵커께서는 정치권 예. 고상한 표현을 쓰셔야지. 정치 정정하겠습니다. 정치권.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치권으로 해달라. 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나는 정치판이라고 해도 되지만. 정치권으로 예. 가보죠. 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국회 운영위원회 현장에 이제 보고를 하러 청와대 임종석 실장이 왔어요. 그랬는데 뭔가 청와대 직원이 국회의원들 얘기하고 있는데 좀 푹 웃었는 거예요. 웃긴 얘기를 했으니까 뭐 웃었겠죠. 그러자 김성태 운영위원장이 당신 웃었어? 직원이 안 웃었어요. 안 웃었다고 웃었잖아.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럼 임종석 실장 발언대로 나와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일이 있나요? 발언대로 나와요. 저도 뭐 국회 한 12년을 했잖아요. 예. 처음 봤어요 저런 건. 처음 보셨어요?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아니 발언대가 있으니까 발언대에 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 발언대는 이제 처음에 인사말 장관이 보통 부처 업무 보고 예, 오늘 장관이 예. 인사말 할 때 예. 그리고 앞줄에 이제 장관 차관은 앞, 맨 앞줄에 앉고 거기는 이렇게 마이크가 놓여 있어요. 개별 마이크가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 주고받고 그렇죠. 그 뒷줄에 뭐 실장 국장들이 실국장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예.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마이크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기도 하지만 음흠. 이제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얼굴이. 저, 그래서 대개 그때는 그 답변대로 나와서 아, 뒤에 실국 사람. 뒷줄에 있는 사람이 답변할 때 거기 세우지. 예. 그러니까 장관이 처음에 시작할 때 개회할 때 하고 폐회할 때 인사말은 답변대 나와서 아하. 하고 질의응답은 거기 앉는데 그 중간에 예. 당신 일로 나와서 답변해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전 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일종의 좀 위원장의 상당히 좀 오바라고 봐요. 오바라고. 예. 청와대에도 계셨고 정무수석으로 예. 또 국회에도 12년이나 계셨고 양쪽 예.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인데 네네. 그럼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는 정도의 일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좀 무리수를 두는 이유도 결국은 지지율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도니까. 예. 뭔가 좀 인상적인 장면을 남겨야겠다라는 심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다. 그러면 왜 어디 물에 빠졌을 때 자꾸 그냥 허우적대면은 더 이게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뭐 심지어는 이 지금 여당 지지자들은 아주 홍준표 대표한테 고마워한단 말도 있긴 있는데. 그 얘기를 나오는 분들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결코.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빨리 야당이 국민 신뢰 회복하고 지지율도 올라가야 여당도 나라도 예. 잘 되는 거다. 견제를 예.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예. 지금 제대로 견제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작년 대선 이후에 예. 작년 가을까지 이래 본 거에 비해서는 역시 한국 사회는 그 어떤 진영이 됐든 예. 이렇게 분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실제 저는 그 지지율을 반영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여론조사가 와도 아마 응답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보수 지지자들은. 보수 지지자들은. 아예 그냥 뭐 포기해버리는. 예, 뭐 귀찮은 거죠. 에.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지지할 만큼의 뭘 좀 보여주면은 아마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비해서는 저는 이 보수 지지자들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많이 커져가고 있다고 느낌으로. 아, 작년보다는 와요. 확실히 늘었다. 늘었죠. 처음엔 예, 뭐 전관 독도 많이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하여튼 참 하는 모습이 예. 아주 산뜻했잖아요. 그렇죠. 요새 이제 뭐 구체적인 정책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시행돼 가는 속에서 예. 역시 또 이게 이제 불만들이 좀 많이 터져 나오고 뭐 SNS 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 비트코인 뭐 역자라든지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이제 목소리들을 내는데 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것 같아. 아하. 그건 자유한국당이 워낙 그 원래 보수 지지자들의 지지를 못 받는 통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지대요. 그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유사의 정치권의 가장 큰 변화하면 국민의당이 사라지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양분이 된 이 민주평화당의 탄생, 바른미래당의 탄생 이건데요.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 탄생은? 저는 하여튼 이 제3당이 좀 건강하게 예. 굳건히 뿌리 내리는 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 양당 체제 가지고는 다양한 다원화된 우리 사회를 제대로 대변할 수도 없고 예. 잘 가길 바라는데 지난번에도 뭐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저렇게 통합을 그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졸속이고 서툴렀어요. 거칠었어요. 예, 거칠고.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저 지금 바른미래당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너무 상처가 컸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 그렇죠. 과연 이 잘 앞으로 운반을 해갈 수 있겠냐는 걱정이 있는데 아. 사실은 당의 통합을 합당을 결의하는데 전당대회도 안 거치고 하는 거를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해줬어요. 그 된다고. 난 선관위가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전당대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거는 전당대 그러니까 예, 예. 역대 그 우리
뭐 우리 이합 집산이 많았잖아요. 예, 많았죠. 그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를 우려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왜 집도 간판도 다 주고. 예. 예. 김대중 총재는 그때 그만큼 절대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사람들한테 다 주고 나가서 예, 예. 새살림 차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무슨 전당원 투표인가 저거는 정당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전 저 유권 해석도 지금도 전 납득이 안 가요. 선거아니에요 이번에. 그 해석은. 하여튼 그런데 근데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물론 해석은 해줬지만 괜찮다고 예. 어떤 정통성에도 정당의 정통성에도 좀 상처가 났다고 이미 보시는 그 전에 거예요? 뭐 그 내분을 거치면서 그 의원들이 양분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예. 뭐 극중주의라고 그러는데 극중은커녕 뭐 저쪽으로 한참 가는 그 화개장터쯤에서 만나야 되는데 합천쯤에서 예. 만났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중도가 되려고 그러면 예. 하여튼. 이제 예. 그런데 어쨌든 난 이 민평당은 저 안철수 대표가 절차와 모든 걸 저렇게 무시하고 아주 졸속으로 거칠게 난폭하게 몰고 갈 때 당을 지키겠다 처음엔 사수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 조배석 지금 대표를 내세워서 예. 뭐 당 지키기 그러다가 자기들이 먼저 탈당을 해서 창당을 했단 말이죠. 조금 빨랐죠 창당이. 그때 그게 좀 기세를 그 올리는데 필요해서 뭐 그랬겠지만은 예. 그것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저런 난폭, 졸속, 그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한 것들이 전부 합리화시켜준 전 잘못을 했다. 전 그렇게 보죠. 민평당 입장에서는 그게 실수였다. 실수였다. 국민의당을 죽은 나서나 지켰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킬 테니 예. 하려면 합당을 하려면 나가시오 이거 나가서 하든지 예. 아니면 전당대회를 거쳐서 합당한 절차를 밟으시오 예, 이제 예, 예. 이게 그쪽이 갖는 명분이었는데 그때 아마 그 잘못하면은 이제 저쪽으로 뭐 저 다 빠져나가고 여기가 아주 폐허화 될 것 같은 위기감 분위기. 때문에 예.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서 뭐 창당을 하자 뭐 이 기세를 좀 올릴 필요가 그 내부에서는 좀 있었더라도 그게 명분은 뺏겼고요. 아, 정치는 명분인데. 네. 그건 전 명분을 뺏겼다고 보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저 그동안에 그 난폭한 운전, 예. 운반이 이쪽이 먼저 탈당해 나가서 창당을 하는 자리를 통에 깔아줬다라고 보시는 예, 거고요. 뭐 다 합리화시켜 준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나는 그 이렇게 봤죠. 만약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저쪽에 할 때는 예. 그쪽에 따라가겠다는 비례대표는 출당시켜 주는 게 도리다. 집과 문패를 주고 예. 간판 주고 나오되 남은 사람들은 안철수 대표하고 함께하겠다는 비례대표들은 해방시켜 주는 게 그게 합의 이혼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그게 서로 아름다운 그나마 아름다운 해산이다.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아름다운 이별인데, 네.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 명의 비례대표 의원들 예. 그 저쪽 출당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정치 도의로 봐서는 전 저쪽에 해주는 게 맞는데 저렇게 난폭하게 절차도 제대로 안 밟고 이 당을 합쳤으니까. 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명분을 많이 좀 상실했기 때문에 마치 이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옳은 건지, 그 제명을 안 시켜주는 사람들이 옳은 잘못 건지, 이게 좀. 국민들이 보기에 약간 헷갈리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어쨌든 갈라지는 과정이 거칠었다. 예. 사실은 정치적인 명분을 상당히 지금 손해보고 예. 정당성을 손해보고 창당한 거다라는 말씀. 거기까지 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박지원 의원이 폭로를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전 대표군요. 안 전 대표가 남경필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보통 발언이 아니죠. 주적이라는 발언. 그러자 안철수 전 대표와 남경필 지사가 둘 다 아니 우리 그런 소리 한 적이 없고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박지원 의원 그게 무슨 소리요? 법으로 갑시다. 법정으로 가게 생겼어요. 대체 자꾸 저런 거 가지고 저기 뭐 법정으로 가는 것들 좀 저런 것들은 좀 버려야 돼요. 그 정치인이 예. 어떻게 자꾸 그
어부로 뭘 가지고 갑니까? 난 참. 아, 근데 5주 어부로 하면 또 이럴 것 싶기도 하고. 그 대가 아니라고는 국민들이 에. 그 알아서 판단해 줘요. 어. 너무 자꾸 법으로 가지 마라. 참, 재판 판사 앞으로 가지 마라. 참 자꾸 무슨 법정으로 뭐 가지고 뭐 네.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 전 좀 모질란 것들이 그렇게 받았다. 왜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법조인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왜 그러세요? 법으로 가지 마라. 아니 아니 정치라고 하는 게 네. 최고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라고 해놓은. 인간들이 그런 대표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예, 사람들이 예. 걸핏하면 전부 가서 그게 고발해서 그래 그 판사의 그 판단이 내리면은 그걸로 지가 이기면은 지가 그 승리한 겁니까? 아. 이런 모자란 것들. 오늘 예. 모자란 것들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합하고 통합하고 소통하고 요게 업인 사람들이 예. 그 소통을 못 해가지고 예. 법정으로 예. 가냐? 예. 아, 이것도 얘기 되네요. 예, 정치인이라면 그거 얘기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또 따끔한 한마디까지 하시면서 네. 오늘 인사를 나눠야겠습니다. 귀한 네.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한 달 뒤에. 근데 저기 뭐 별로 소재 없을 땐 부르지 마세요. 오늘 정도면 괜찮습니까? 아유, 오늘 정도. 오늘 올림픽이라 나 안 부르는 줄 알았는데 딴 데도 쉬는데. 예. 아유, 예. 저는 저희는 굉장히 유익했고요. 예. 유익했고요. 다음 달에도 소재가 있든 없든 꼭 부르.